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아이들이 뭐 중고등학생들이니까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신앙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을 사는 게 쉽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어렵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다들 어렵다고 그럽니다. 물론 뭐 인도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만 하고 싶은 것이 다 성경에 어긋난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해오신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시간부터 우린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누구와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에 저와 여러분은 본래 공중 권세자를 따랐던 바로 사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경에 빠지게 하고 삶 가운데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여 별의별 작전을 써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그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려 그의 손아귀에 다시 집어넣어서 우리를 불타는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앞부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어른거리며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그럽니다.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고 있는 그 지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을 듣더라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서 넘어뜨리고 넘어뜨려서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끌고 지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타운에서 사역할 때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고등학교 시절 때 길을 잘못 들어서 깽단에 들어가서 있다가 고등학교를 거의 졸업할 때 돼서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대요. 아주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고 모든 그 깽단에 있었던 그런 모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있으면 옛날 그 갱 멤버들이 와서 자기를 다시 끌고 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한국으로 나갔대요. 한국 가면은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한국 가서도 여기서 깽단으로 있던 애들이 잘못되어서 여기서 있으면서 감옥에 들어가지 갈 거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나갈 거냐 해서 한국으로 나가 있는 깽단들이 여기 있는 깽단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서 그 전도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렵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불구하고도 그 사탄이 그를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남동생 하나마저 끌고 마약으로 인해 완전히 그 삶을 버리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너 동생이 너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너 동생을 맡아라 해서 동생을 한국에다 보냈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단마귀가 얼마나 악질인지 자기뿐만 아니라 공부 잘하던 그 남동생까지 완전히 자기 소유로 끌고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삶을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전도사님은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그 동생 하나를 어떻게 살려볼까 해서 하루는 이 동생이 완전히 마약에 치중되어 완전히 그 마약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는 상태에 와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 얘를 살려야 되겠다. 죽든지 너가 죽든지 아니면 너가 살든지 둘이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을 완전히 빨가벗기고 그냥 바깥으로 내 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한국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홀랑 벗은 몸으로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얘가. 홀랑 벗었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꽁꽁 얼어 죽을 정도로 추운 가운데 문을 두드립니다. 형 나 문 열어줘. 나 추워 죽겠어. 그 안에서 듣고 있는 것 형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그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동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서서히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UCLA 졸업해서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에게 그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보고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너무나 악질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 동생까지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와서 저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구해주신다는 참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나요? 바울은 이제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주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을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이유를 다시 제가 좀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첫째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활하여 성도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잘 파악하여 여러 가지 속임수로 능숙한 기술로 공격해옵니다.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의 대적자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와 우리의 싸움은 그저 영적 전쟁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지만 실제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싸움의 실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의 싸움은 마귀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이 이론화되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견고한 요새를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요새를 파괴하는 수단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능력, 힘,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무기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기가 영적 무기,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물론 영적 싸움뿐만 아니라 실제 이 세상 가운데 불의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고 불의한 힘을 사용하여 불의한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들과 싸움도 포함합니다. 그들 배후에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힘이 그들을 속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법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방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대항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교회에서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는 자를 벌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등 이런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성경에 어긋난 일들을 합법화시키는 자들 뒤에는 사단의 힘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물론 영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지 아니면 이것이 아닌지 우리가 분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나요? 둘째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한 날, 이 어느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도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들 집어넣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배교, 세상과 타협하고 진리와 가짜가 구별되기 힘든 정도로 이 혼돈을 주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여기저기에서 믿는 자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 그런 것을 보면 바로 이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이 악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 악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들이 괴계를 부린 이 악한 날에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대항하여 능히 이기고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굳게 서기 위함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도들이 악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어야 할 바로 그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우리가 입으면 우리가 우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는 보이는 대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TV 프로그램 보시면 이 몰래 카메라, 히든 카메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방송 많이 보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숨겨놓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보지 않는 곳에서 행동하는 걸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방 안에 이렇게, 아니면 어디 스토어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데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볼 땐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카메라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이렇게 게임을 할 때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장애물을 놓고 이제 이 길을 건너가라, 이거를 피해, 장애물을 피해가라 이렇게 하고 눈을 가리고 애들이 이렇게 피해가는 모습 보면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옆에서 막 장난을 치고 밀고 해도 그 미는 그 애를 잡으려고 하지만 전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움직이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그 모습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는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군인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적 무장을 바울은 바로 전신갑주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찬 그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는, 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날마다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바로 이 진리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건 바로 말씀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갑주로 여러분 매일 매시간 무장하여 참 이 세상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완전히 채워져 이 세상 향해 우리가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확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확신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2주 동안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것을 제가 10절에서 20절까지 완전히 끝내고 에베소서를 끝낼까 했는데 새벽 2시 35분에 제가 여태까지 컴퓨터에 써놓은 것이 싹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기가 차더라고요.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나 답답해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밑에 청에 내려가서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게 마귀의 장난인데 이게 마귀의 장난인지 아니면 나의 부족함인지 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전체 오늘 에베소 전체를 내가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그 여섯 개를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정리해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그냥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건 능력 안에서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셔서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2시 35분에 시작한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 매시간 살아야 나가든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자 오늘 이 시간도 세상 밖에 나갈 때 여러분 스스로가 그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 싸울 수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에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또 기도하시고 또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